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네, 주말이니까 한투증권 또 우리 방송 홍보 잠깐 치쳐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특집 방송을 준비한 걸 어떻게 아시고? 다음 주? 네, 다음 주 월요일날 하반기 전망. 네. 박소연 부장 나와서 주식 전망하고요. 저희 네. 권희진 애널리스트 나와서 경제 전망하고요. 저희가 또 벤키스에서 유튜브에서 그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댓글 달고 하시면요. 네. 저희가 금융권 최초로 상품권을 개발했거든요. 금융상품권이라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세계 상품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주면 신세계에서 물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한국투자증권 금융상품권으로 저희 회사의 금융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주식도 살 수 있고. 수수료도 그걸로 낼 수 있고? 수수료도 낼 수 있죠. 수수료. 왜 그거 머뭇거려요? 수수료 낼 수 있나? 그럼 수수료 내야지. 그럼 뭘 해요? 거기서 사는 금융상품 살 게 뭐 있어? 주식도 살 수 있고 펀드도 살 수 있고 뭐 다 CMA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면 이제 계좌에다가 그 상품권 금액만큼 처음에 꽂아준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네. 월요일날 몇 시에 하죠? 9시부터 10시까지. 먼저 시작하기 없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절대 없어요. 정말.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요, 장중 내내 안 좋았다가, 시작은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장중 내내 안 좋았다가, 막판에 힘을 내면서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4포인트 상승해서, 코스피는 2141포인트, 코스닥은 742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오늘 외국인이, 요새 가끔 간헐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외국인이 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2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90억 매도, 기관이 300억 매도했고요. 개인만 1,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430 종목, 코스닥에서는 750 종목. 코스닥에서의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았고요.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60전 상승한 1209원 60전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어제 이제 우선주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선주가 막 급등했다. 막 23종목이 상한가 갔다 그랬는데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주가 급락하면서 뭐 다 하한가는 아니었는데 하한가가 3종목, 그다음에 20% 이상 하락한 종목이 17종목.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이 오늘 좀 마무리가 되면서,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끝물에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순환매가 계속 돌다 보면, 순환매가 여기 올리고 저기 올리고 저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순환매 끝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경기 불확실성에 약간 혼조를 보였는데, 오늘 장 막판에 오늘 EU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EU 정상회의 기대감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EU 정상회의에서는 왜 기대감이 있어요? 그 공동기금.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기금 이제 합의를 해서 5천억 유로인가? 그거 내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유럽이 또 이제 재정정책을 쓰는 거니까. 각자 각 나라에서 알아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네네. 돈은 유럽이 공동으로 단체로 꾸고. 네. 그거를 각자 국가에다 분배해서 뭐 각자 쓰고 갚는 것도 공동으로 갚는 뭐 그런 개념인가 봐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 이제 그동안은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예. 뭐 유로 안정화 기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거 쓰면 되지 뭘 또 돈을 걷냐라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돈을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럽도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면서 뭐 최근에 유로화가 또 뭐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기대가 좀 됐었고요. 예. 오늘 또 뉴스로는 정부가 WTO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돼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냈다,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 오늘 그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 애국주라고 하죠. 뭐 속옷. 아, 뭐 저 일본 볼펜 수입 안 하면 모나미 오고 뭐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네.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단독 대북 지원 실시 검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한 3-4일 급등했었던 방산주가 오늘은 또 하락을 했고요. 예. 반대로 이제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개성공단에 뭐 군대 주둔했다라고 하면서 남북 경협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정반대로 경협주가 상승하고 방산주가 하락을 좀 하는 하루였습니다.
우선주는 열풍을 보이다가 이제 한 풀 꺾이는 것 같아서 우리 우선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 우선주가 본주보다 배당을 좀 더 하긴 하죠. 뭐 보통은 한 50원 정도 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한다 그러면 1,050원 정도. 뭐 그렇게. 네네. 그래서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재테크 상품으로서의 주식이라면 이제 의결권의 문제가 또 별도로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 개인한테 의결권은 의미가 없죠. 그렇기도 하고 제가 네. 저도 잠깐 생각해 보는 건 원래 의결권이라는 게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경영권 분쟁도 나고 네. 이제 그럴 경우에 한 표가 또 아쉽고 그럴 때는 그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의결권이 있는 게 프리미엄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나 저런 구조나 법을 보면 적대적인 M&A라고 하는 것도 임파서블하고 이미 재벌 기업들은 다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바꿨잖아요. 그 말은 경영권이 안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네. 그 말은 그렇다면 그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차라리 배당 조금 더 해주는 우선주가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이번에 우선주 급등은 본주보다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거는 뭐 말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우선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럼 그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냐? 본주가 100원이면 우선주는 105원 정도 가도 되는 거냐? 아니면 80원이 적정하냐? 반값이 적정하냐? 뭐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우선주의 시총 규모가 얼마 안 돼서 사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예.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있긴 한데 글쎄요. 뭐 지금까지는 우선주보다 본주가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는 있었죠. 의결권 네. 프리미엄 네네. 때문에. 의결권 때문에. 그러나 사실... 그거 감안하더라도 네. 너무 싼 우선주들도 있어서 네. 되게는 또 거래량도 얼마 안 되고 상장된 주식도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또 커버도 잘 안 하고 안 하죠. 네,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 추천하면서도 우선주 있는데 우선주는 언급 안 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디스카운트 된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선주도 하여튼. 공부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EUB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도 있고. 예. 뭐 배당을 기업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적해서 우선적으로. 본주 주기 전에 얘들은 한 2년 안 줬으면 2년치를 미리 다 준 다음에 다른 거 배당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해볼 만한데 워낙 이제 시총이 작고 종목도 막 이제 몇 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관심 가질 바에는 그냥 다른 종목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다른 거에 자본 이득을 좀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알겠습니다. 어떤 뉴스 좀 있었어요? 또 뉴스들 오늘 재밌는 게 좀 있었네요. 오늘 네. 이제 중국 관련된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거든요. 오늘 지금 중국이 4월 달에 하웨이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1위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는 뉴스가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미국과 인도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미국이랑 화웨이랑 싸우고 있는 건 알고 있잖아요. 화웨이가 얼마 전에 4월에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미국 제재로 인해서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화웨이의 플래그십 모델 이름이 메이트거든요. 메이트가 양산 일정이 연기됐다. 왜냐하면 이 칩을 TSMC에서 다 공급을 받는데 네. 이 공급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먼저 이제 구하기 전까지는 만들 수 없다 해서 양산 일정을 좀 뒤로 미뤘고 재고도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네. 화웨이가 이런저런 재고도 많이 쌓는다고 하던데. 네네. 근데 본토에서는 이제 잘 팔리니까 네네. 재고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 5G 통신 장비 사업자가 이제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다. 어때 이제 통신 장비는 화웨이가 이제 넘버원인데 네. 이제 삼성전자로 좀 반사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냐 미국의 규제가. 네.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상승했고요. 인도랑 중국이랑 지금 국경 지역에서 주먹다짐 하고 있잖아요. 진짜 주먹다짐. 네. 오늘 제일 웃겼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요. 이종격 투기 선수를 군대에 소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예. 주먹 싸움을 하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러면서 인도에서 반중국 뭐 시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인도 국유통신사 BSNL 이런 업체들이요 법을 개정해서 중국 기업의 통신 장비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뭐
반사이익이 또 있을 거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 인도에 뭐 누구 막 결혼식에도 막 가고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인도에 공장 엄청 큰 거 많이 지었거든요. 예.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도 시장에서 1위에서 밀렸는데 네. 중국 때문에 17일 날 오포라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가 플래그십 모델 발표회가 있었는데 이거 전면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만 한 20분짜리 그냥 틀고 네. 말았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인도랑 싸우면서 반 아 인도에서 그렇죠 인도에서 네네. 모델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네. 17일 날 예. 있었는데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통신 장비라든지 네. 스마트폰은 아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마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반사익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네. 하나 더 하면 월요일이죠. 22일 날 정의선 그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광모 LG 그룹 대표 네. 대표이사가 22일 날 LG 화학 오창 공장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굉장히 큰 이슈를 가져왔는데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랑 삼성 SDI 공장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막 만나는 거야. 뭐 개인들이 만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네. 뭔가 일정이 공개된다는 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일 텐데. 그렇죠. 그리고 조만간 SK 최태원 회장도 만날 예정이다. 그러니까 2차전지 만드는 쪽은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로 현대차는 LG화학의 2차전지 배터리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기아차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SK랑 5년에 50만 대 분량의 10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SDI도 만나고 LG화학을 또 만나고 SK 이노베이션 또 만난다. 이것은 뭔가 이제 딜을 해서 따낼 생각인 것 같거든요. 우리한테 배터리 공급할 사람 손들어 열심히 해줄 분 뭐 이런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내년에 전기차 플랫폼이 나옵니다. 네. 전기차 플랫폼 이렇게 딱 해서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외관만 바꾸겠죠. 바꾸면,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앞서서 뭔가 협력을 좀 강화하고 뭐 뭔가 좀 얻어내려는 예. 그런 심산이 아닌가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 2차전지 전반적인 시장에는 긍정적인데 네.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완성 배터리 업체들 SK나 LG나 삼성 같은 이런 업체들은 조금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겠죠. 세 명 다 고른다는 건 셋 중에 누구를 선택해도 생산량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고 기술력은 뭐 다 고만고만한 거 그 말은 치열한 가격 경쟁이 있을 거라는 거고 네네. 마진의 압박이 있을 거라는 네. 거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이렇게 세 명 가지고 줄 세우는데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오죽하랴. 지금 테슬라에 줄 서려고 지금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이익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도 고민거리네요. 소재업체 같은 경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완성차 업체 그리고 또 거기도 또 단가를 낮추고 뭐 그렇긴 한데 예 그렇긴 한데 소재야 뭐 많이 쓰이기만 하면 결국 시장은 커지는 거니까요. 네. 예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다른 기대감과 네. 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에 따른 불안감 같이 좀 섞겠다 이거죠.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일정 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다음 주 중요한 거는요. 뭐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네. 코로나가 지금 미국에서 9개 주의 1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베이징에서도 뭐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긴 했지만 확산세가 지금 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중국 보건당국에서는 베이징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미 통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이게 또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먼저 이제 뭐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전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걸 보면 쉽게 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가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주말 동안에 얼마나 확산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또 방산주들이 하락하고 뭐 그렇긴 했지만 뭐 미사일 도발 이런 더 강력한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스럽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설득을 할 것이다라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예. 뭐 미국이 허락을 해줄지 허락을 안 해주면 또 뭐 북한은 어떻게 할지 이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다음 주 22일 날 한국의 20일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한 달치를 다 봐야 되겠지만 10일까지만 봤을 때 반도체랑 의약품의 수출이 좀 증가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다. 뭐 조금 더 증가하겠죠. 네. 수출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월 후반으로 갈수록 수출 물량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수출입 데이터가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아마 이제 어닝 시즌이랑 겹쳐서 이제 6월 끝나면 애널리스트들이 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 이런 것들 네. 발표하거든요. 예. 어닝 시즌과 함께 뭐 실적 좋은 종목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소비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시간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데 지금 코로나19로 외출 제한되면서 돈을 못 썼던 것이 지금 보복 소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게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00불 받았기 때문에 1,400불 지금 다 쓰고 나면 다음 달에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소비 증가 지속을 위한 재정 정책 이게 또 이제 후속으로 나올 수 있다. 우리도 지금 아직 3차 추경이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빨리 통과돼서 소비 경제가 다시 되는데. 돌아가면 그냥 월급을 다시 받으실 테니까 굳이 추가로 안 드려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네. 많았습니다. 150만 명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했고 문제가 되는 연속 실업수당 계속 직장에 복귀 못하는 사람들 네. 이게 2054만으로 예상치보다 이제 많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실업수당 받는 게 일자리 복귀하는 것보다 돈이 더 낫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니까 당연히 일자리 복귀를 안 하겠죠. 근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되면서 네. 이제 일터로 복귀하는 희망이 좀 줄어들고 장기 실업으로 숙련도가 낮아지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생산성 감소 이런 것들 우려해야 된다라는 그렇겠죠. 집에서 놀면 아무래도 또 그렇게 되니까 네. 소비 지표가 잘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재정 정책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느냐 여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또 불안한 뉴스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EU 쪽에서 어떤 합의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것도 영향을 꽤 줄 것 같기는 하고 EU가 합의 못하면 또 유로와 약세되면서 달러가 또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네. 또 우리한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도 수고 좀 해주시고 주말에 푹 쉬세요. 네. 어디 놀러 갈 거죠? 네, 저는 산으로 갑니다. 표정을 보니까 또 놀러 가는 표정인데 산에 가세요? 네. 리프레시 하고 오겠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네. 무슨 산? 산 이름 모르겠는데 양주로 가는데 양주에 무슨 산 속에 있는 캠핑장인데 캠핑장 예약하셨어요? 네. 고기도 굽겠네요. 고기도 굽고요. 애들이랑 가재도 좀 잡고 오겠습니다. 가재도 있어요 그 동네? 있다는 것 같아요. 가재도 굽겠네요. 그거는 안 먹어 좀 잘 못 먹어서 부럽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